쫙 제법 모양이 나오지. 음악에 맞춰서 춤추니까 너무 신난다. 똥똥아 뭐해, 너도 나처럼 춤춰봐. 아 몰라 재미없죠. 어? 그럼 똥똥아 이 빵빵이 형 좀 도와줄래? 그래요, 여기에 풀칠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아 싫어. 그럼 백과사전이라도 보든지. 너 백과사전 보는 거 좋아하잖아. 응. 백과사전도 너무 봤더니 눈이 아파. 아이 재밌는 것도 없고 하루 종일 하품만 나오네. 통통이 얘 이상하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러게. 어디 가만 있어봐. 이 빵빵이 형이 우리 통통이 진찰 한번 해봐야겠는걸? 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역시 병이 있어. 병이요? 무슨 병인데요? 에? 글쎄, 이 병은 쉽게 나을 수도 있고 쉽게 낫지 않을 수도 있어. 병명은? 병명은요? 심신병이야. 심신병이요? 아, 그게 뭔데요? 백과사전에도 심신병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던데. 심신병이 뭐냐면 늘 심심하다. 가만. 심신병에 걸리나이? 그래! 이걸로 이야기를 만들면 재밌겠는걸? 자, 심신병에 걸린 연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 빵빵이야. 심신병이 뭐냐고요? 심신병이 뭐냐면 빵빵 그린 페퍼. 심심할 때요. 병이 걸린다는 거요. 아빠가요 쓰레기 버리러 나가실 때요 종이 벽돌 블럭을 어떻게 접는지 모르고요 장난감 뭘 가지고 놀지 몰라서요. 나 혼자 있을 때 그냥 텔레비만 봤는데. 오.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할머니, 나 심심하다고요. 연진이는 지금 심신병에 걸렸어요. 심신병이 뭐냐고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심심, 텔레비전을 봐도 심심, 뭘 해도 한숨만 푹푹 나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지요.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 인형을 갖고 놀아봤지만 심심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아휴, 심심해. 그럼 밖에 나가서 놀자. 내가 놀아줄게. 어? 무슨 소리지? 어디선가 들려온 이상한 목소리에 연진이는 방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잘못 들었나 봐. 에이, 심심한데? 밖에 나가서 비눗방울 놀이나 할까? 그래, 그게 좋겠다. 아까 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응, 뭐야? 누구 목소리지? 강아지 인형 목소리. 전달이 족발 귀신. 족발 귀신? 옷장도 몰라? 몰라. 뒤져봤어요. 나나나나 누구니? 강아지 인형이 말을 했나? 곰돌이 인형인가? 아닌데? 너 도대체 누구니? 궁금하면 밖에 나가서 같이 놀자. 그럼 내 모습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어서! 연진이는 조금 무서웠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을 만나보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연진이는 비눗방울을 들고 놀이터로 나왔어요. 자, 이제 네 모습을 보여줘. 여길 봐. 난 내 발밑에 있어. 응? 내 발밑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연진이의 그림자였어요. 안녕. 그동안 늘 널 따라다녔는데 오늘 처음 인사를 하게 됐구나. 그래. 나도 반가워. 우리 놀이터에서 놀까? 오늘은 친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 그러게. 다들 어디 갔지? 기다려봐. 내가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줄게. 친구들의 모습을? 어떻게? 빛으로 비춰줘서요. 친구들이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로 친구들이 있는 곳을 비춰줘 보여줬어요. 비눗방울! 비눗방울. 자, 비눗방울을 한번 세게 불어봐. 연진이가 비눗방울을 힘차게 불자 비눗방울이 바람에 날려 둥실둥실 떠올랐어요.